네,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정사이즈 뭐 이런 거 관련된 영상을 지금 계속 사이즈 관련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이 사이즈를 올린에 대한 영상을 올리는 것 중에 이유가 하나가, 이 미즈노 알파 모델, 이 알파 모델의 이 출시 일정, 유무 이런 거를 네이버 검색을 해보다가, 그러니까 6일날 출시된다고 많은 분들이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어저께 제가 6일인 어저께 매장에 가서 사갖고 왔습니다. 사갖고 왔는데, 이제 일정을 알아보다가 리뷰를 하신 분을 봤어요. 그 리뷰를 하신 분이 이제 쿠네라고 그 축구 아마 유튜버 그 리뷰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이 리뷰 하시는 분이 사이즈를 10mm 이상 크게 신으시고 계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정확히는 이제 본인이 259에 발볼이 뭐 110인데 거기에 이제 270을 주로 신는다 이렇게 돼 있어.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축구화 리뷰를 하시는 분이면 축구화를 꽤 잘 아시고 그런 걸 텐데 어떻게 축구화를 10mm 이상 크게 신지 이제 하는 그런 게 하나가 있었었고,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뭐냐면 왜 이분이 축구화를 이렇게 크게 신고 리뷰를 하느냐 하는 점. 그래서 이제 이전에도 저희가 뭐 사이즈 관련된 거는 많이 다뤘어. 영상만 그것만 하더라도 뭐 한 6-7개가 될 거예요. 저도 하고 우리 훈님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이즈에 대한 영상들이 꽤 많은 편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발보다 +5, +10을 기본으로 해서 축구화를 신느냐 하는 데 대한 것들은 늘 저희가 갖고 있는 관심인데, 문제는 이제 평소에는 뭐 저희는 남들이 무슨 사이즈를 사서 신느냐 하는 자체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이즈는 본인이 맞다고 신는 대로 신으면 되는 거라서, 그걸 저희가 뭐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저희는 사이즈에 대한 내용을 아예 리뷰할 때 언급하지 않죠. 보통은 이게 정사이즈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어쨌든 다른 리뷰어들은 뭐 신고 이제 이 사이즈가 뭐 가이드를 주려고 하는 거죠. 이 구매를 하고 리뷰를 보신 분들이 축구화를 구입할 때 사이즈에 대한 팁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문제는 본인들이 딱 맞는 사이즈를 신고 입고 리뷰를 하면서 본인들이 늘 축구화 신는 게, 예를 들면 제 같으면 255를 신는데 늘 255를 신다가 갑자기 이 제품을 신어봤는데 255가 너무 커서 255로 내려왔다 그러면, 보통 이런 제품은 255를 신었는데 이 제품은 250을 신습니다. 예를 들면 미즈노 네오2는 260을 신다가 네오3 베타에서는 255를 신다가 지금 이 제품은 250을 신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감이 오죠. 근데 거기에는 정사이즈라는 개념은 없어요. 정사이즈라는 개념은. 정사이즈라는 개념은 없는데, 많은 분들은 이제 정사이즈라는 개념을 가지고 축구화를 사이즈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정사이즈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정사이즈는 브랜드가 지정해준 사이즈예요. 이게 255면 255, 260이면 260. 그게 그 제품이 추구하는 미즈노의 예를 들면 260, 그게 미즈노의 정사이즈가 되는데, 많은 분들은 정사이즈를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사이즈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어떻게 하냐, 어떤 분들은 자기 발에 맞는 사이즈를 정사이즈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발에 맞는 사이즈.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그 쿠네님에 대한 영상을 저희가 보고 커뮤니티에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에 대한 걸 영상을 올렸더니 이제 우리 쿠네님 또 저희 그 영상에 댓글을 다셨어요. 댓글 달았는데 답을 드리려고 그러다가 그냥 영상으로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쿠네님이 저희한테 무슨 죄송하다 이런 얘기는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어서 쿠네님이 정중하게 그 예를 갖춰서 이렇게 말씀드려 주신 고마운데, 아니,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쿠네님을 저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유튜버로서 왜 사이즈를 크게 신느냐 하는 게 첫 번째 궁금하고, 두 번째 왜 다운을 하라고 하느냐, 본능을 크게 신으면서. 그게 의문이에요. 물론 미즈노 이 알파인 경우에 쿠네님이 259에서 270을 신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약 15mm 이상 크게 신는 결과가 돼요. 근데 축구화 같은 신발을 특수 경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신발을 신으면서 15mm 크게 신고 리뷰를 하는 게, 뭐 제품 소재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크게 그 사이즈를 크게 신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않겠지만, 터치라든지 그런 일부 미세한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리뷰가 안 될 가능성은 있어요. 발이 흔들림이나 이런 것들, 발이 움직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크게 신었기 때문에 당연히 발이 편해지죠. 발볼이 넓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럼 실제로 이런 제품들이 발볼이 넓어진다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리뷰의 정확성을 기하는 문제에서 약간 오류가 생길 수가 있다는 점이 이제 지적이 돼야 되는데, 그 영상 아래쪽으로 저희가 보면 댓글을 다시는 분들 더 재밌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생각이, 저희 앞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일반 운동화를 구입하는데 기준, 아니면 구두를 신는데 기본 가이드로 나와 있는 플러스 5에서 플러스 10을 축구화에 몸소 실천하고 계세요. 예. 저희, 제 경우에도 운동화는 보통 5mm 크게 신어요. 왜냐면, 운동화는 하루 종일 신고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8시, 9시 출근, 8시에 이제 집을 문을 나서면, 퇴근을 해서 집에 도착하는 7시, 8시까지는 하루 12시간, 10시간 이상을 운동화를 신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발이 붓거나 옷 장시간 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 때문에 피로도 이런 것들 때문에 발에 딱 맞게 되면 압박을 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그러면 발 전체 피로감이 증가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운동화는 크게 신어요. 그런 대로 감안을 해서. 그러니까 발을 기본적으로 보호해주는 정도면 되는 거지 우리가 저기 일상에서 신고 있는 운동화를 딱 맞게 신어서 피가 안 통할 정도로 아니면 피로가 누적이 되도록 하는 타입으로 운동화 신을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축구는 하루 10시간 신고 있는 게 아니죠. 아마추어든 일주일에 잘해야 90분을 신는 거고 아니면 길어야 한 180분을 신는 정도예요. 프로 선수들은 매일매일 신겠지만. 근데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사이즈를 굳이 그렇게 크게 가서 신는 게 발의 편함을 어느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축구라는 운동에 얼마나 더 본질에 접근하게 해주냐 하는 부분 좀 다른 문제여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축구화를 제대로 사이즈를 골라서 신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 드리는 건데 그 중에서 좋은 재밌는 답글이 하나 있었어요. 재밌는 답글. 최지훈님이라는 분이 답글 달아주셨는데 자기가 주로 신는 게 정사이즈죠. 발 길이 272면 280만 신어요. 이렇게 답글 달으셨어요. 간단하죠. 그 댓글 자체는. 근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답을 댓글을 달았냐. 본인이 주로 신는 건 본인 사이즈지 그게 어떻게 정사이즈죠? 272에서 270 신는 분은 그걸 정사이즈라고 해야겠네요. 그럼 같은 발길이의 두 사람이 같은 제품을 서로 다른 사이즈를 신고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270이고 그러니까 이 최지우님은 지금 발상의 최지우님은 발이 270이에요. 280을 신고 있고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사람이 279를 신, 실제 발길이가 279인데 280을 신는다고 최지훈님 같이 가정을 해보죠. 근데 사이즈는 동일하게 280인데 서로 신는 발은 한 사람은 270이고 한 사람은 279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사이즈의 논리로 보면 두 사람 다 272가 280을 신고 279가 280을 신는데 두 사람은 다 정사이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최지훈님도 그러고 그 외에 다른 279 사이즈를 갖고 있는 이 사람도 유튜버라고 가정을 해보죠. 본인들이 신는 사이즈를 잘 맞다고 생각하고 272인 반 사람이 정사이즈다. 정사이즈로 나왔다. 이 축구화가. 그 다음에 또 279를 갖고 있는 이 B라는 사람도 유튜브를 하면서 축구화를 소개하면서 정사이즈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최지훈님이 이 댓글을 다셨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그렇게 이제 답을 해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이 두 개 영상을 보고 272에서 280을 신는 사람이 정사이즈라고 얘기하는 영상을 본 사람은 아 나는 272 근처니까 280을 신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것이고 279의 실제 발길에서 280 사이즈를 딱 맞게 신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정사이즈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280을 신어라. 그러면 이 영상을 본 사람은 279에서 280으로 신는 게 정사이즈로 생각하고 구입을 하게 될 거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그 제품이 정사이즈라고 주장하는 두 개의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272도 있고 273도 있고 274도 있고 275도 있고 하면 어떡하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의 답글을 달고 나니까 이제 최준님이 답글을 단게 뭐냐면 정사이즈라는 뜻 자체가 자신의 몸에 맞는 치수라다. 치수다. 그래서 즉 제 정사이즈는 270에서 280을 신는 게 정사이즈고 그 다음에 270 신는 사람은 270이 그 사람의 정사이즈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발이 270에서 275를 신어야 한다처럼 고정된 사이즈가 아니라고
최지훈이 댓글을 다신 최지훈 님이 제가 보기엔 뭐 리뷰어도 아니실 거고 축구 전문가도 아니고 운동화 전문가도 아닐 거라고 봐요. 그 잘 모른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을 무시하려고 안 하니까 실제로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운동화든 신발 축구화든 아니면 옷이든 정 사이즈라고 하는 게 제가 자꾸만 정 사이즈라 하면서 그럼 분화 5 사이즈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 아니면 제가 착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정 사이즈라고 할 때 정을 발을 정자로 생각하느냐 정할 정자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 정 사이즈를 정하는 주체가 최지훈님의 논리나 다른 사람들의 아마 쿠네님도 논리도 비슷할 것 같은데 정 사이즈를 정하는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정 사이즈라는 거는 사이즈 규격이기 때문에 그 사이즈는 정해진 사이즈, 정할 정자에서 원래 한자상으로 정 사이즈라고 지금 국어사전 같은 걸 찾아보면 정 사이즈라고 검색을 하면 첫 번째 의미가 정해져 있는 사이즈를 말하는 거예요. 규격화돼서 정해진 사이즈. 그 다음에 세컨으로 나오는 게 자신의 몸에 맞는 사이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최지훈님 같은 논리나 아니면 우리 쿠네 같은 논리에서는 뭐냐면 자신의 몸에 맞는 사이즈니까 내가 272 아니면 259에서 270을 신거나 272에서 280을 신는 게 정 사이즈다. 내 몸에 맞는 사이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그게 틀렸어요. 그게 왜 틀렸냐면 272에서 280을 신는 거는 길이가 크게 남게 신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이즈에 맞지가 않아요. 우선 쿠네님도 마찬가지예요. 259를 신는데 아 259가 실제 발 길인데 여기에 맞게 사이즈를 선택을 하려 그러면 260 정도를 신는 게 원래 맞는 사이즈예요. 정 사이즈인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신고 있는 거는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크게 신고 있다고. 그러니까 국어 사전에서 정의하는 바에 두 번째 의미에서 자신의 몸에 맞는 사이즈가 아닌 거예요. 자신이 신고 싶은 사이즈를 신는 거지. 우리가 이런 옷을 입잖아요. 이런 옷들을 한국에서는 되게 그 95, 100, 105, 110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리고 다 이해를 하죠. 유럽이나 영국이나 미국류의 영미 계열에서는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를 써요. 근데 옛날에 유로에서는 그 스몰, 미디움, 라지가 아니라 영미 계열이 아니라 유로 계열을 썼을 때는 인치로 표시를 해요. 38, 40, 40, 42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시를 해요. 그게 무슨 차이냐면 사실 95나 100, 105, 110으로 표시하는 거나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로 표시하는 거나 30, 30, 34, 36, 36, 38으로 표시하는 거나 동일해요. 어떻게 동일하냐? 우리가 말하는 95, 100, 105, 110은 EU 계열에서 사용하는 40, 42 등을 인치로 표시된 거에 2.54를 곱하면 거기에 대표값이 나와요. 그 대표값의 중간값 정도를 95나 100, 105, 110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에서는 미터법을 사용하긴 하지만 외국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근대적으로 의류, 이런 현대 의류를 생산하기 시작한 이후에 해외로 많이 수출을 하고 뭘 했는데 해외 수출하고 할 때는 대부분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 때는 OEM 방식이라 그래서 외국의 바이어가 우리나라에다가 이런 옷을 만들어 달라 그러고 옷의 사이즈 스펙을 정해서 갖고 와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슴 둘레 크기 여기에 크기는 스몰인 경우에는 38에서 40 사이로 만들어 달라. 인치 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예를 들면 정확하게 그려와요. 38에서 40 그게 스몰인데 40, 39로 만들어 달라. 아니면 40으로 만들어 달라. 그런 식으로 스펙을 딱 갖고 온다고. 한국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수출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옷을 한국에 팔고 싶은데 한국 사람은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라는 개념이 없어요. 조선인들한테는 해방 직후에. 그래서 만든 게 뭐냐. 그럼 외국 사람들이 38, 40, 42를 갖고 올 때 인치로 표시하더라. 그러면 거기에 인치로 표시된 거에 그 값을 센티미터로 환원하자. 근데 문제는 인치를 센치로 바꿀 때는 2.54를 곱해야 되는데 2.54를 곱하게 되면 그 소수점 이하자 숫자가 나타나니까 그거는 없애버리고 대표값으로 정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2.54에 예를 들면 40을 곱하면 뭐 89가 나오면 100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를 100점 몇 나오면 밑에는 없애버리고 100이라고 표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계열이나 미국 계열이나 뭐 유럽 계열이나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유럽에 출시되는 사이즈는 한국 사이즈로 예를 들면 환원한 95, 100, 105, 111호에 근사치로 되어 있고 우리가 쓰는 예를 들면 95다 100이다 하는 것들은 유럽식 사이즈를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이즈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한 정사이즈. 그 정사이즈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옷을 크게 입느냐 적게 입느냐에 따라서 내 스펙이 내 체형의 스펙은 그대로인데 내가 어떤 옷을 선택하느냐 하는 거는 내 자유에 해당되는 선택의 자유, 취향이고. 그러니까 270이나 280에서 272에서 280을 선택하거나 259에서 270을 선택하는 거는 정 사이즈를 선택한 게 아니라 본인의 취향에 따라 간 거예요.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내 가슴들 내가 100이다 그러면 내가 100을 입었을 때 맞는 사이즈가 돼. 그때 정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사이즈에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정 사이즈가 예를 들면 그 정해져 있는 사이즈가 스탠다드 사이즈로 코렉트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사이즈가. 자, 그거를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고 개념적으로 이 사이즈에 대한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인간을 제가 제 주변에서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고 우리나라의 어떤 리뷰와 옷을 리뷰하든 아니면 신발을 리뷰하든 모든 리뷰를 통틀어서도 이거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자, 사이즈는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가 나와요. 그게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스펙이. 축구화도 5mm 단위라는 몬도 포인트가 1970년에 규정된 이후로 신발은 5mm 단위로 나와요. 그러면 왜 5mm 단위로 나오느냐? 근사치에 의해서 자기 실제 발에 맞게 신으라고 5mm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5mm가 없고 내 마음대로 신는 게 사이즈라 그러면 그런 수치를 5mm 단위로 규격할 필요가 없어요. 12세기, 13세기처럼 8.4mm 정도로 신발을 만들 수도 있고 10mm 단위로 만들 수도 있어요. 15mm 단위로 만들 크게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왜 5mm 단위로 만들고 선수들 끌은 1mm에서 2.5mm 차이로 만드느냐? 맞게 신으라고 하는 거거든. 맞게. 맞게 신는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정 사이즈에 해당이 되는데 본인 발보다 크게 신고 나서 맞게 신었으니까 이게 본인의 정 사이즈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 아니가라. 이거는 기본 단순 무식이에요. 사이즈를 이해 못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그 추가로 댓글을 다른 게 뭐냐면 정 사이즈라는 게 자신의 몸에 맞는 사이즈가 아니라 표준 사이즈다. 정해진 사이즈니까. 그 정해진 사이즈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사람들이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그 제품의 사이즈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 그 사이즈의 스펙은 크게 바뀌질 않아요. 몇십 년이 지나도. 나이키 레플리카의 사이즈는 1990년대, 90년 초에 나온 거나 지금 나온 거나 사이즈 스펙 자체가 크게 바뀌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폴로 랄프로렌 있죠. 그 랄프로렌의 폴로 티셔츠의 사이즈는 몇십 년이라도 크게 바뀌진 않아요. 다만 핏의 차이가 미세하게 있어요. 슬림 핏으로 나오냐 루즈 핏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그러나 기본 가슴 둘레에 대한 스펙 오차는 줄여놔요.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어떤 사이즈를 입을 것이냐, 슬림 핏을 크게 입을 것이냐, 아니면 슬림 핏을 슬림하게 입을 것이냐는 건 내 취향인 거지. 그 취향에 갔다 그래서 내가 입은 게 나의 정 사이즈의 정답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사이즈는 외부에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내가 미디움을 입었다, 라지를 입었다, 엑스라지를 입었다 하는 거는 그 정 사이즈라는 거는 거기에 정해진 사이즈 스펙이 정 사이즈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얘기를 달았냐. 그 읽어드리면 정 사이즈란 자신의 몸에 맞는 사이즈가 아니라 표준 사이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미디움을 사든 한국에서 미디움을 100을 사든 일본에서 100을 사든 브라질에서 100을 사든 100은 100이라 이거예요. 똑같아야 된다 이거야. 한국에서 100을 샀는데 어마어마하게 작고 미국에서 100을 샀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고 이러면 사이즈에 공통된 규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즈를 고를 수가 없어요. 그때는 입어보고서 무조건 내한테 맞는 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미디움은 한국 가슴 전례로 재면 100정도로 나오도록 모든 게 맞춰져 있는 그게 정해진 사이즈인 거예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래서 그 이 표준 사이즈는 브랜드가 정한 사이즈로서 사이즈 구분과 선택의 객관적 지표가 되는 거고 소비자는 이 브랜드가 정한 사이즈를 기준으로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를 선택을 하는 거다. 내가 뭘 하는 거지는. 그러니까 내가 뭘 정한 사이즈가 내 본인에게 정 사이즈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인 거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보면 그리고 그런 사이즈의 개념 자체가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오류를 막아주기 위해서 사이즈 선택의 오류를 막아주기 위해서 사이즈가 객관화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사람이 서로 다른 사이즈를 신고 아니면 어떤 두 명의 사람이 서로 같은 사이즈를 신고 각각 정 사이즈라고 우기면 사이즈의 스탠다드성이 확보가 안 돼요. 객관적 지표로서. 그러면 그러한 유튜버들이 많이 많아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71이 샀는 사람이 280을 신고 사이즈 맞다. 272가 있는 사람이 280을 신고 맞다. 똑같은 270인 사람이 이제는 270을 신고 안 맞다. 똑같이 270인 사람이 280을 신고 크다. 270인 사람이 280을 신고 10mm 작다. 작게 느껴진다. 이러면 동일한 발 크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할 건가에 대한 기준이 없어지죠.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정 사이즈를 내가 신은 사이즈를 정 사이즈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내가 신은 사이즈를 외부 사람들에게 가이드로 제공해서는 안 돼요. 그 정 사이즈라는 걸 가지고. 정 사이즈는 수치로 정해져 있고 외부에서 주어진 표준화된 사이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 사이즈를 이렇게 정할 정자로 쓰는 거예요. 바를 정자로 쓰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아주 기초적이고 간단한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나라 통일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본 설명을 하면 발 길이 272와 발 길이 279가 길이 280을 신고 모두 잘 맞다고 하면 유튜버가 있으면 발 길이 272와 279를 신은 다른 사람들은 뭐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 경우에 서로 다른 크기가 동일한 사이즈를 신는데 그러고 나서 다 만약 그 사람도 유튜브라 그러면 그게 다 정사이즈로 얘기를 하면 나머지 270에서 279로 레인지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280을 신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한 명이 더 나타나서 유튜버가 275를 신는데 280을 신었더니 너무 크더라. 그래서 260을 신으셔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때 되면. 이게 제가 지금 느끼는 우리나라에서 이 사이즈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부분, 많은 사람 착각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270이고 279인데 발 크기가 두 사람이 있다고 치는데 거기에 280을 신는다 하는데 그 280은 항상 콘스턴트예요. 상수예요. 그 다음에 그 280을 내가 뭐로 신을 것이냐. 내 발 크기 어떤 거였다. 그게 예를 들면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근데 상수에 해당하는 값이 소위 말하는 정사이즈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뭘 신느냐는 거는 개인의 취사 선택의 취향 문제인 거지. 그게 정사이즈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객관에 대한 기준으로서. 그러니까 사이즈가 있는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객관에 대한 지표를 가지고 각 개인들이 자신에게 맞도록 맞는 제품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옷을 비유를 했지만 내가 가슴 둘레가 95에서 98이다. 95는 작으니까 100을 입는다 이거예요. 근데 105를 입으면 어떻게 돼요? 크죠? 근데 내가 크게 입고 싶다 그러면 105를 입는 거예요. 근데 옷이라는 거는 가슴 둘레가 예를 들면 95에서 99 사이 정도 되는 사람은 100을 입어라. 그래서 그 중단 정도에 오는 사이즈를 가슴 둘레 사이즈로는 대개 5cm 단위에 우리 인치 단위로는 2인치 기준으로 옷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입었을 때가 기본적으로 맞는 핏이다. 레귤러 핏이 만들어지고 그 레귤러 핏으로부터 루즈 핏이나 슬림 핏으로 사이즈를 줄여서 입게 하거나 아니면 늘려서 입게 하거나 하는 것들이 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만약 사이즈를 와이드하게 만들면 되게 와이드 핏이다, 축구화도. 그 다음에 그 옷인 경우에는 루즈 핏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옷인 경우에 레귤러 핏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작게 내면 슬림 핏이라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축구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이즈가 존재하는 거는 자신의 발에 가장 맞는 근사한 사이즈의 신발을 신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이즈가 만들어져. 그래서 그게 정사이즈라는 거고, 각 개인들이 느끼는 거는 정사이즈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미즈노 A 축구화를 가지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 그러면 미즈노의 네오2 이건 제가 260을 신었었어요. 근데 네오3로 오고 나서는 라스트가 변경이 되고 신발의 구조가 바뀌었어요. 동일한 소재에서. 라스트가 변경이 되는데 신어보니까 260이 커요. 브랜드가 제공한 260 사이즈는 동일한 사이즈일지는 모르겠으나 신발의 크기 자체는. 신발 구조 변경에 의해서 네오3에서는 260이 크다고 느끼니까 250으로 신는 거예요. 네오3에서는. 근데 이제 1년 뒤에 나온 알파가 나왔는데 알파를 신어보니까 255에서 약간 길이가 남아요. 이것도 어퍼의 변경, 디자인의 변경, 설계 변경에 따라서 신발의 전반적인 형태가 달라지고 내부 공간의 크기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네오3 베타를 255로 신는 내가 그 네오3 베타에 가장 근접한 핏감이 나오는 게 뭐냐? 맞다고 해서 느낄 수 있는 게 신어봤더니 250원 누르니까 앞이 이렇게 남는다 이거. 그 다음에 250을 신으니까 여기가 딱 맞게 떨어지는 거예요. 3 베타처럼. 그 다음 네오2처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로치 이 제품인 경우는 250을 선택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네오2에서 260을 신었다 그래서 그게 정사이즈가 아니고, 네오3 베타에서 255를 신었다 그래서 그게 정사이즈가 아니고, 내가 이 제품에서 250을 신었다고 해서 정사이즈가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맞는 사이즈예요. 브랜드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고유 규격에 의해서 250, 255, 260 이런 것들을 라스트를 이용해서 만들는데 거기에 신는 내 발은 신발의 구조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신고 리뷰를 하는데 250 내가 정사이즈로 신었다 그 얘기를 하면 뭐를 기준으로 정사이즈를 신었는지 다른 사람도 알 게 뭐예요. 네오2 베타를 정사이즈로 기준으로 갖고 있는지 판타폴라를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디다스 제품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정사이즈라는 개념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아디다스 머큐리알 15를 255로 신고 있었고 아디다스의 코파 센스를 255를 잘 신고 있었었는데 이 제품에 255를 신으니까 약간 남는 듯한 기운이 든다. 기분이 든다. 실제로 앞에 이렇게 누르면 남는다. 그래서 이 제품은 내가 250으로 신었다, 샀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이 제품을 고르는 데 있어서 다른 제품들 예시를 했으니까. 레퍼런스로. 그러니까 사이즈를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그러면 내가 그동안 신었던 제품들 사이즈의 레퍼런스를 제공하고 그 제품에 비해서 이게 어떤 사이즈를 신는 게 조금 딱 맞는 것 같다. 하는 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다른 레퍼런스 시스템 자체가 이미 10mm, 20mm, 50, 뭐 5mm 커져 있으면 그 자체로 사람들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리뷰를 통해서. 259에서 270을 신는 것 자체가 약간 의아하고 매치가 안 되고 우선은. 거기서 5mm 다운을 하는 게 맞는지 10mm 다운을 하는 걸 맞는지 어떻게 알 거냐 이거야. 그 사람의 리뷰를 한 사람의 취향과 그 다음에 그 리뷰를 보고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의 취향이 다른데 259라고 내가 내 발이 259라 그러면 제가 지금 신고 있는 타입으로 가면 저는 270에서 한 다운 한 사이즈를 내려야 돼서 265로 사면 되는 게 아니라 259에서는 255나 260을 샀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 실제 발 길이가 지금 253 정도 되는데 250을 샀으니까. 그러니까 리뷰어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리뷰어들이 하는 사이즈에 관련된 내용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정사이즈 개념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 인식 자체가. 왜 그 정사이즈를 내 기준으로 생각하느냐. 그러고 나서 본인들이 얘기를 반문을 하면 몸에 맞는 사이즈다 그러는데 몸에 맞지 않는 사이즈를 입고 있으면서 그걸 몸에 맞다고 주장을 하는 거니까
259에서 272를 신는 거는 몸에 맞게, 자신의 발에 맞게 신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게 신은 경우지. 크게 신은 경우를 가지고 자기는 똑바로 바른 사이즈를 신었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정사이즈를 신었다고 얘기를 하면. 그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그래서 사이즈, 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리뷰할 때 사이즈 얘기를 안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건 개인들이 신어봐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 제품을 사러 갔을 때 제 후배랑 같이 갔는데 원래 그 친구도 250을 신어봤었어요. 255도 신어봤고 둘이서 같이. 제 그 저기 물레동 방문 영상에 나온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 250이 한쪽밖에 안 남아서 250을 샀었어요. 샀어요. 결국. 그리고 계속 이제 저 실제 트라이얼을 계속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한 건데 만약에 50이 있었으면 50을 샀을 거예요. 근데 50이 아니라 이제 55를 구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어쨌든가 좀 슬림한 기분이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봤던 거고 본인이. 특히 이 스터드가 에이지 스터드이기 때문에 뭐 인조에서 차는 데 있어서 많이 미끌리거나 강하게 스터드에서 강한 그립에 의한 과그립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좀 방지할 수 있으면 신발의 안쪽에서 5mm 차이에서 느껴지는 차이, 밀림 이런 거는 거의 없지 않을까 하는 본인 판단하에서 그렇게 샀거든요. 저는 다행히 255이 한쪽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된 거예요. 양해를 구해서. 그래서 250을 신었는데 지금 250을 신으면 이게 딱 맞거든요. 길이상으로. 길이상으로 완벽하게 막 그 255 차도 여기 이렇게 엄지발가락 쪽으로 눌리면 딱 닿는 정도인데 신발의 구조상으로 이 부분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니까 핏상으로 그렇게 사이즈를 신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사이즈다 정사이즈다 하는 개념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사이즈가 아니라 브랜드에서 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의 규격이 252나 260이다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신고 있는 사이즈가 있으니까 브랜드에서 만든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트라이를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 제품의 실제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착화했을 때 발에 딱 맞다고 느끼는 지점이 어느 사이즈니 그거를 그러니까 딱 맞다는 개념은 신발이 끝에 거의 다 와 닿아서 발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 발이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그때 그 사이즈가 맞는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화를 지금이라도 지금도 좀 크게 신으신 분들은 사이즈 5mm 신발을 내려서 딱 맞게 한번 신어보세요. 농담이 아니라 축구 자체가 좀 달라집니다. 그 자체가. 그 자체로서. 그러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그 다음 사이즈 선택에 있어서는 머릿속에서 정사이즈다. 뭐 이런 사이즈 개념들은 버리시라. 가급적이면. 그런 개념은 선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하는 점. 그 점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이즈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으면 추가로 얼마든지 더 얘기를 해서 이 사이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사이즈로 가는 법, 축구화를 신었을 때 자신에 맞는 사이즈를 찾아가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리뷰를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제품별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